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믿음이 성숙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떡과 떡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오늘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김치도 그렇고 고추장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고 간장도 그렇고 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치즈도 그렇고 하몽이라는 햄도 그렇고 모든 것은 성숙, 숙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언제 숙성되는지, 언제 완성이 되고 가장 좋은 맛을 내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성숙의 다른 말인 숙성, 숙성의 또 다른 말인 성숙.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될 때라고 느껴지십니까? 아, 지금이십니까? 아니면 과거여셨습니까? 아니면 그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 또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믿음이 성숙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이 원망스러울 때. 오늘 17절과 18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이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갑자기 닥친 아들의 죽음은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도피하고 싶을 만큼 고통의 순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가뭄이 들어서 엘리야가 오기 직전에 떡 두 덩이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 먹고 둘 다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현실을 비관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가뭄이 시작될 때 이미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했던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이렇게 엘리야에게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서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도 이 사르밧과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을 때는 그것이 너무 감사로 여겨지다가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갑자기 어려운 난관의 문제가 닥치고 현실이 원망스러울 때 오히려 그 기회가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죄인은 뭐가 보입니까? 자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오늘 여인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의 아픔은 매우 힘든 고통입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자녀의 죽음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입니다. 그러나 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왜요? 이미 지금까지 산 것, 이 사르밧과부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을 견디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있었기에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불편하고 한탄하고 원망의 순간, 여러분 오히려 그 순간을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이 원망스러울 때 오히려 그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딛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고통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는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될 때는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필요를 느낄 때입니다. 기도의 필요를 느낄 때.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이렇게 원망하는 여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세 번 펴서 엎드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는 많은 기도합니다. 갈멜산에서도 기도하고 2일 이후에 기도하고 오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도가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17장의 기도도 그렇고 18장의 기도도 그렇고 호렙산에서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가 길지 않습니다. 기도가 길고 소리를 크게 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엘리야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그 아이를 붙잡고 세 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 부탁은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물론 다시 죽었던 아들이 산 사르밧 과부도 엄청난 이 아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성숙을 경험했겠지만, 엘리야도 엄청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합니다. 왜요? 그 자신의 짧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에서 다시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 믿음이 성숙될 때 세 번째는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본문을 보면 아들이 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신앙 고백합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여러분, 엘리야 처음 보고 떡 구워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그것이 보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의 간증어를 통하여 내가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때 바로 지금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성숙되고 깊어져야 합니다. 현실이 원망스러울 때, 기도의 필요를 느낄 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숙되는 순간, 바로 지금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허락하셨으니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사회 전 분야를 안정시켜주시며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1인 가구의 급등과 고독사의 증가,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료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과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이 나라의 평안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연동교회가 130주년을 맞이하게 하셨으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제 전교인 체육대회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화합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격 통독과 필사와 그리고 세대별 페스타, 그리고 다시 모이기에 힘쓰며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